이게 흐릿하지만 자 보이시나요? 500원. 이 부분이 잘 성형이 안 됐어요. 초록색 500원짜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뒷면은 또 빨간색이에요. 2000년도 500원 한국은행. 재미로 제가 투명한 동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반쪽짜리예요.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레진으로 투명한 동전을 만들다가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작업시간이 더뎌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계속 놀고 있기가 뭐해서 폴리머 클레이로 몰드를 만들고 그 안에 폴리머 클레이로 성형이 가능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 성공을 거뒀고요. 그렇지만은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별다른 도구 없이 폴리머 클레이만 가지고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뜯어져서 원래 이제 붙을 걸로 계산은 됐지만 몰드를 따로 굽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클레이를 이렇게 넣어서 성형을 하고 두 개를 하나로 붙였습니다. 자,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구웠어요. 아까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빼보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기념주화 같지 않나요? 판매하는 기념주화. 이게 클레이가 살짝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잘 찍혔네요. 반대쪽도.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 여기다 폴리머 클레이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구워볼까 하는데 이게 클레이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네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은 빈 공간에 그냥 클레이를 하면 재미가 없죠. 화려한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모머신 4번으로 뽑은 두 가지 컬러의 클레이고요. 이걸 대략 500원짜리만 하게 잘라서 대충 잘라요. 대충. 그리고 빨간색도 똑같이 500원짜리만 하게. 잘라서 이 하나씩 몰드 안에다 집어넣고
꾹꾹 누를게요. 눌러서 안에 채워줘요. 그리고 굽고 나서 한번 이걸 빼보려고 할 건데요. 과연 빠질런지 궁금하네요. 충분히 꾹꾹 눌러주고 이 녹색도 물도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충분히 꾹꾹 눌러줄게요. 구석구석 잘 들어가도록. 마치 신호등 같기도 한데 이대로 다시 한번 굽고 나서 이거 한번 빼볼게요. 빠질지 안 빠질지 저도 궁금해요. 투명 동전을 만들려고 이제 레진 작업을 하다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지금 폴리머 클레이로 몰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폴리머 클레이의 성형이 가능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당연히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일단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 보시면 몰드 안에서 제 영상 앞에 보셨죠? 뜯어내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형이 잘 됐습니다. 뜯어내는 과정에서 크랙이 갔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당연히 붙을 걸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득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이게 이제 몰드를 따로 띄고 하나를 합치려다 보니까 실제 동전의 두께보다 많이 두꺼워지잖아요. 두 배가 돼버렸어요. 이걸 사포로 갈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얇아서 고르게 갈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쪽짜리지만 이렇게 하나로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는 거는 요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되고요. 얇게 고르게 순간접착제를 도포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 폴리머 클레이는 순간접착제로 엄청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붙이는 작업을 할 때 한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붙이고 끝내야 돼요. 바깥으로 순간접착제가 삐져나오지 않게 고르게 바른 다음에요. 위치를 잘 잡고 한 번에 붙여야 돼요. 한 번에. 어디가 위냐? 여기가 위구나. 대충 위치를 맞춰두고 하나로 붙여주면
자, 좀 두껍긴 한데. 자, 폴리머 클레이로 500원짜리 동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콜라보. 재밌지 않나요? 폴리머 클레이만 가지고 있고, 뭐, 저처럼 실리콘, 몰드 성형을 할 때 쓰는 실리콘이나 뭐, 레진 같은 거 없으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단순히 내가 폴리머 클레이만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의 몰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보시면 원래 동전 자체가 성형을 했던 동전 자체가 좀 스크래치도 많고 새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이 고르지 않은데 딱 그 느낌대로 나왔어요. 지금 뒷부분은 잘 보이는데 앞에 이 그림이 있는 부분이 원래 동전에도 되게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잘 지금 영상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그늘을 만들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치 그 게임 안에서 왜 게임이나 영화에서 도박장 같은 데 나오면은 칩 있잖아요. 돈 대신 사용하는 칩. 그런 느낌이 드는 500원짜리를 완성을 했어요. 나름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레진 작업한 동전을 만드는 걸 포기한 건 아니고 지금 또 시도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좋으면 햇볕에 UV 레진이 금방 경화가 돼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뽑아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UV 램프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제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시도를 해봤어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